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네모한다. 자, 뭐 숨 막히다. 누가, 지금 민중 씨가 안다 그랬죠? 네. 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네. 그 봉지를 이렇게 벗겨내지 못해서 뺑글뺑글 돌아요. 그리고 만약에 봉지가 크면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제가 볼 때 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예. 물구나무를 쓰든가 뭐 사지를 스트레칭을 하든가 제 생각에는 네. 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네. 이발하셨네요? 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네. 그 가수들이 이게 문워커라 그러나 뒤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이 뒤로 걷는 마이클 잭슨처럼 일리가 있다. 정답을 보죠. 예. 네. 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네모다. 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뒤로 간다. 자, 이제 잡창용 고양이 테이프 기억나십니까? 정말 신기했죠. 나왔었죠, 스펀지에서. 그럼 테이프를 고양이 등 위에 붙이면 바닥에 배를 깔고 뛰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 테이프에 이은 고양이 눈 가리기. 눈을 가리면 고양이가 뒤로 간다는 인터넷 제보. 사실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뒤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스펀지 팀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많다. 고양이의 눈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을 못 보게 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걷지 않을까요? 그 기르는 분들이나 그럼 평소에 고양이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봤어요.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좀 갑자기 너무 놀랄 때 한 번씩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건 봤는데 평상시에 뒷걸음질 치는 건 잘 못 봤어요. 네, 그러면 고양이 주인의 동의 하에 고양이 눈을 가려보겠습니다. 궁금증에 못 이긴 즉석 실험. 과연 고양이는 뒤로 움직일까요? 위를 숨을 쉴 수 있겠네요. 아, 숨을 쉴게요. 오! 아이고! 뒤로 가. 주인도 인정하는 고양이의 행동. 정말 뒤로 갑니다. 놀랬죠. 웃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뒷걸음질 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이런 생각. 고양이에게 이런 봉투를 씌워도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머리에 딱 들어가 있네요. 예, 이 정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집이 껌껌해지거나 이러면 아늑한 기분이 나면 이렇게 편안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봉투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주변이 좀 깜깜해지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진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동물을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팀은 수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본격적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봉투를 씌운 생후 2개월의 페르시안 고양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뒤로 갑니다. 한꺼번에 해도 모두 뒤로 움직입니다. 이야, 신기하다. 도대체 왜 뒤로 가는 것입니까? 그냥 뒤로 가. 머리에서 뭐 갑자기 그 뭐 시커멓게 뒤집어 씌워지면은 세상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걸 머리부터 씌워졌으니까 몸을 뒤로 빠지면은 이게 벗겨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몸을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생후 7개월의 다 자란 페르시안 고양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엔 앞으로 움직입니다. 뭐야? 이번엔 다른 생후 7개월의 친칠라 고양이를 해봤더니 새끼는 다 뒤로 가고 왜 그래요? 앞으로 잘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역시 앞으로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투실하나? 자꾸 부딪혔는데
이거는 고양이의 성격이나 혹은 이제 지능과 관계가 되는데 대부분의 고양이는 몸을 뒤로 후퇴해서 빼려고 그러지만 어떤 성격이나 지능 같은 게 좀 다른 고양이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후 2개월 정도의 새끼 고양이들은 뒤로 움직였지만 생후 7개월에 다 자라는 고양이들은 대부분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지능과 그동안 직접 몸으로 익힌 학습 때문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고양이의 지능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봉투를 쓰고 뒤로 걸었던 생후 2개월의 페르시안 고양이에게 포인트 펜의 붉은 점을 보여주면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계속 빨간색 점을 잡으려고 빨리 움직이는 아직은 어린 새끼 고양이. 너무 귀여워. 쟤 그냥 무슨 모여라 꿈동산의 인형 같아. 그에 반해 봉투를 쓰고 앞으로 걸었던 생후 7개월의 친칠라 고양이는 그걸 보는구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 왜 이래? 라는 표정만 짓고 있습니다. 이미 자라면서 많은 것을 학습하여 지능이 높아진 똑똑해진 결과입니다. 봉투를 씌워보면 고양이의 지능이나 학습의 정도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고양이도 손으로 그렇게 안 할까? 배워야 합니다. 고양이 머리에 봉지를 씌우면 뒤로 간다. 빛나라 지식의 별! 자, 정답하면 굉장히 귀여웠는데 과연 별점 몇 개 나올지? 자, 하나, 둘, 셋!